전 이거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. 진짜 이 드라마가 연출, 케미, 각본 너무 완벽한데 하나가 너무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. 분량이 너무 짧다고. 근데 저도 이건 공감을 가는 부분입니다. 제가 보면서 막 갑자기 끝나요. 너무 아쉬워요. 저도 이 글은 봤어요. 많이 봤어요. 많아요. 많아요. 이 글이 진짜 많아요. 너무 짧다고. 이제는 말할 수 있죠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말할 수 있다.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. 국이 태주의 차 문을 닫고 태준 혼자 딱 차를 타고 가요. 근데 거기서 생각을 좀 많이 태주가 하는데 그러다가 딱 한마디를 하죠. 양기사님, 자투리요. 전 이 장면이 태주 명장면 같습니다. 멋있잖아요. 태주가 안 왔으면 저 집까지 걸어갔어요. 진짜 걸어갔을 거예요. 촬영 끝나고도 걸어갈 길이었어. 기분이 어때? 첫 작품에서 웹드라마랑 영화랑 같이 두 작품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.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해요. 너무 신기해요. 왜냐면은 분명히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완전 감정선이 영화 같고 그리고 이게 심지어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게 전 첫 작품부터 지금 레드카펫 밟게 생겼어요. 복 받은 거지. 완전 신기해요. 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. 저도 밝게 생겼어요. 참피해 좀 하나 놔두세요. 터뜨리게. 와 진짜 너무 행복해요. 그냥 이 웹드라마가 끝나서 아쉬움이 아니라 또 다른 영화로 나온다는 거에 저는 더 감사함이 있고 그냥 뭐 감사한 거 말고는 없는 것 같네요.